그럼 저는요 아주 바싹군 레어로 부탁드릴게요. 바싹군 레어요? 1949년 9월 27일 검사 측 신문하세요. 본 검사는 본 검사는 우리 편이 척하고 일본 편이 줄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서 우리 나라를 속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 피고 측 그 어서 제대로 성별 나이 신분 말씀하세요. 나이 10세. 뭐라고? 10세 아니고 나이 62세 염석진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이름 모를 그 편지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독립운동 외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이 뭔지도 알고 하는 양식에 이런 거짓말쟁이를 만나 진짜. 계속하세요. 제 몸엔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맞은 초갈자국입니다. 구멍이 두 개이지요. 내가 동지 세 명을 버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도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라!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내야 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르는 항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우따라! 우따라! 왜요, 왜요? 너네 언제 여기 와 있었어? 어? 나는 문 앞에 온다리 옷이 이렇게 놓여져 있길래 너한테 큰일이라도 벌어진 줄 알고. 근데 쌤 여기 어쩐 일이세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여기가 저... 바로 우리의 다음 장소거든. 어? 어? 여기가요? 장소? 그래.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궁금하지 않니? 응, 어. 궁금해요. 그렇지. 이곳은 바로 귀빈실이야. 귀빈이면 높은 사람이 뜻하는 거잖아. 맞아, 맞아. 바로 평생의 공주 같은 사람들이 시선 보시. 어머. 아니, 나 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궁금하지네. 평생의 때 이렇게 굴면 안 돼. 평생의 역사 공주야, 공주. 알았어. 참 그래. 우리 대한제국 때 황실 및 국가 귀빈들이 이용했던 곳이기도 하고. 해방 후에 대통령이 지방 출장을 갈 때 이용하셨던 곳이기도 하지. 덕혜옹주라고 알고 있니? 네! 알아요! 덕혜옹주! 덕혜옹주가 이 귀빈실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진짜요? 경성역 기차 테라스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거든. 여기서 직접 찍힌 사진은 아니라서 경성역 기차를 이용했으니 이곳에 있는 귀빈실을 이용했을 것이다. 덕혜옹주가 이곳에? 덕혜옹주님! 아, 그나저나 그 힌트 보고 여긴지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아? 맞아. 다 온달이 네 덕분이지. 에? 온달이 네가 따뜻한 호떡집에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사람을 기다릴 땐 역시 따뜻한 곳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팍! 스치면서 이 경성역에서 어디가 제일 따뜻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귀빈실에만 벽난로가 있었다는 사실. 저 벽난로. 그렇지. 맞다. 이거 평강이가 나한테 던진 거. 쌤 일로 와봐요. 어? 이거. 뭔데? 여기 빨리 봐봐요. 이거 여기 써 있다니까요. 뭐라고?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누가 두고 간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벽난로에서 나왔다고 했잖아. 자 그럼 평강이가 이거 한번 읽어.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 PM 오후 6시 영수와 저녁 식사. 장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뭐 우리나라 최초의 뭐? 영수라는 사람이라 우리나라 최초의 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는 건데 이게 앵무가 번진 거 같아. 평강이 왜 못 읽지? 어디 더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이거 아 쌤 읽어주세요. 이거 백제 말로 써 있나 보다. 다들 이리 와봐. 뭐야 왜 그래? 이거 봐. 이게 뭔데? 설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모래시계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부디 저와 우리 역에 보물을 지켜주세요. 다 떨어진 거 아니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아니 사우나에 있을 때보다 더 빨리 지나가네? 안 되겠다. 얘들아 일단 우리 2층으로 올라가서 다음 힌트를 찾아보자. 아 2층으로 가봐. 가봐 그래, 그래. 어디든. 자 온달아 너가 찾은 거니까 너가 챙겨. 알았어. 온달이는 환복 꼭 하고. 네. 응. 온달아 옷 갈아입어야지. 아 맞다. 그렇지. 활동하기 편한 다니게? 옷으로 갈아입어야 보물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애들이 이러고 다니면 오해받고 되게 재밌겠다. 아 그래. 그럼 먼저 들 가 있어. 나 여기서 갈아입을게. 그래 알았어. 아까랑 분위기가 다르긴 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와. 2층에 올라오니까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 환영합니다. 어? 어? 기념 촬영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아, 아니요 저희 바쁘니까. 아니야. 어, 저희 찍어주세요. 아니 우리 이렇게 엘리랑 꼬마엘리랑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추억 한 잔 빵빵 남기고 가면 좋겠다 평강이는. 근데 다리를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아, 응. 이렇게? 그래, 뭐. 힘이 나와.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 그래요? 우리 포즈 예쁘게 취하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살쌤. 한 장 더 한 장 더. 한 장 더 찍어주세요. 한 장 더 한 장 더. 어, 네.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에이. 우와. 어 찍는 대로 나오는. 팀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저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당. 아 최초의 양식. 어! 어! 잠깐만! 왜? 영수와 저녁 식사!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 번진대가 양식당인가 봐! 우와! 양식당! 온달이 대단하네! 아! 멋있다! 아니 이게 뭐 좋은 겁니까? 아! 선생님 저 틀린가 봐요! 아! 가! 아이 내 볼! 엘리! 스파게티는 어때? 돈가스 어때? 너무 좋다. 샌드위치도 괜찮다. 저희 스테이크 쿠키는 어떻게 드릴까요? 레어? 미디엄? 미디엄 웰던? 웰던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아주 바싹 굽 레어로 부탁드릴게요. 바싹 굽은 레어요? 맛있잖아요. 엘리 물좀 안다. 저도 똑같은 걸로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먹을 줄 안다. 그럼. 저희 미셸린 파크 셰프가 직접 만드신 엘리가스하고 고졸산 스테이크 혹시 어떠신가요? 아, 근데 고기가 조금 질기네요. 맛있는 거 어떻게 잘 아시네요. 이게 포인트. 아, 질긴 게 맛있는 거예요? 아, 썰리지가 않는데 이거. 드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이게 잘 안 씹히네. 아, 이게 고기야, 돌탱이야, 껌이야, 뭐야? 네, 이 커피와 머핀의 조합.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사 전문가로서 한국 소를 시켰는데 언제 나옵니까? 아 한국 소는 이제 배송되고 있습니다. 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로켓 배송입니까? 맞습니다. 아 빨리 갖다 주십시오. 자 1925년 경성역 준공과 함께 문을 연 이 양식당은 자 높은 천장 그리고 그 아래 화려한 샹들리에 40명이나 되는 요리사가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식당이었지. 솔직히 봐봐. 우리가 지금 돈가스 그리고 피자. 샌드위치 스테이크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잖아. 맞아. 근데 바로 우리나라 최초 여기 서양식 양식당에서 보니까 왠지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맞아. 더 맛있어 보여. 아 그나저나 근데 나 왜 이렇게 배에서 소리가 날 것 같냐. 배고파요. 우리 온달이 배고프니까 우리 빨리 이 힌트 찾아서 보물을 찾은 뒤에 네. 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요. 좋아. 저 잠시만요. 아 갑자기 먹는 얘기하니까 평강이 배가 너무 아파요. 왜 갑자기? 아 빨리 갔다 올게요. 야. 아픈 건가 봐. 갑자기 아 뭐야 이거. 거의 다 맞을 뻔했잖아. 궤도야 나와라. 근데 아까도 궤도에 독특한 게 왔었거든요? 봐봐요 자, 궤도가 정성스럽게도 접어놨구나. 아, 잘 접네. 너무 긴장이 돼서 안 열려. 엘리가 알았어. 엘리가 펴줘. 어떻게? 이거 봐요, 선생님! 뭐래요? 여유가 있나 봐. 기념사진 찍을 시간도 있는 거군요. 어떻게 알았지? 보물을 빼앗기고 나서 그렇게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나? 두고 보자! 궤도! 선생님! 우리 보물을 찾아서 궤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요! 납작하게 만들어! 납작하게! 납작하게! 여자! 어?
보아, 평강아. 넌 오늘도 빛나는구나. 아, 아까 전에 찍은 사진 구경해봤지. 나왔나 나왔나 사진이 나왔나 나왔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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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아니 이거 대체 언제 찍힌 거야? 아, 이거 혹시 힌트라는 건가? 여기서 힌트를 찾으라는 거야. 어, 이거 쌤한테 빨리 말씀드리면. 어, 잠깐만. 어? 여기잖아. 아, 아무것도 못 찾았네 진짜. 쌤 찾았어요. 정답아.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봐. 뭐가 이게 뭐야? 이 장소가 지금 여기인 것 같아. 여기가 바로 힌트 장소인 것 같아요. 드디어 평강이가 찾았구나. 여기에 뭐가 더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와, 여기서 보니까 중앙홀이 다 보여. 와, 그러게. 진짜 중앙홀 천장까지 다 보이는데? 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에? 얘들아, 쌤이 드디어 보물을 찾은 것 같다. 어? 네? 어? 보물이야? 오, 찾았다 찾았어! 문화역 보세요. 서울 284의 보물은 바로! 바로! 저 시계야! 으아, 시계! 살쌤, 살쌤! 그런데요, 저 시계가 왜 보물인 거예요? 어, 그러게? 저 시계는 파발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파로마? 파발마? 아니, 파발마? 파발마? 그렇지. 파발마, 바로 먼저. 1925년에 경성역이 처음 건설될 때 같이 설치되었던 시계야. 1970년대 후반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계였어. 가장 큰 시계. 한국전쟁 때 3개월 동안 멈춘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우와! 심지어 일사 후퇴 때 영무원들이 저 시계를 직접 떼어서 피난을 갔었기도 했지. 피난. 그만큼 피난. 이 서울역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저 시계를 보고 보물인 줄 아셨어요? 그러게, 어떻게 알았지? 뭐, 그 정도는 이 설쌤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와. 우리가 모았던 그 힌트들을 보면 그 힌트 속엔 모두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 시간? 사진 속의 장소에 섰을 때 그 장소의 정면에서 파발마 시계가 보였을 때 쌤은 확신할 수 있었단다. 그래, 짱이다. 저 파발마 시계가 오늘의 보물이구나. 자, 얘들아, 아까는 안 들키고 슬금슬금 들어오느라 못했지만 자,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자. 너희들의 든든한 도움 덕분에 우리가 오늘의 보물을 찾아서 사수할 수 있었고, 궤도로부터 보물을 지키고 역장님도 구할 수 있었어. 우와! 자, 함께 보물을 찾아보니까 소감이 어때? 아, 저 엘리는 말이죠, 우리 설쌤과 온다리와 평강이랑 같이 이 문화역 서울 284에서 보물을 찾아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설쌤의 지원군으로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희들 보물 찾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쌤이 저녁 쏜다! 우와, 쏜다! 자, 간다. 반드시 지켜라! 미션 성공! 설쌤 덕분에 저희 문화역 서울의 보물 파말마를 무사히 궤도에게서 지켜냈고, 저도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서울역은 100여 년의 슬픈 역사와 우리네 삶의 기쁨과 아픔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설쌤도 계속해서 재밌는 역사 공부로 우리나라 역사와 얼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